홍천의 무릉도원이라고 홍천 읍내에서 제일 가까운 해발 350m의 공기 좋은 마을이고요. 러스틱한 라이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정말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국도에서 봉화산 마을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히든밸리가 나타났어요. 산 중턱에 이렇게 숨겨진 고즈넉하고 아늑한 장소가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편안한 분지 형태의 이 마을에 군데군데 예쁜 전원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즈넉하고 편안한 이 분위기에 유명한 시인분께서는 이곳을 홍천의 무릉도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런 마을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편안한 마을에 있는 우리 주택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이 아래쪽까지 내년에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까지 오시는 길 더욱더 편해질 예정입니다. 주택까지 오는 길이 저 안쪽까지 있지만 여기가 끝이에요. 이 안쪽으로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따라서 횡수로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마을 자체가 깨끗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주택의 부지인데요. 주택 부지 앞쪽에 보시면 양개형 문으로 크게 대문을 만들었어요. 차량 대고 빼실 때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포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하시기 좋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구조물로 태양광까지 설치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면이 딱 끝나자 현무암 판석으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스팟을 잘 만들어 두셨어요. 파라솔이랑 어닝 같은 걸 설치하셔갖고 주변에 있는 수목들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주택의 앞마당은 잔디마당이고요. 다니시는 길 편하시라고 동선마다 이렇게 현무암 판석으로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야, 앞마당 앞쪽에 가서 앞전망을 보니까 좋아요. 멀찍이 아주 높은 산도 보이고요. 가까이로는 낮은 산이 감싸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는 제가 서 있는 이 아래쪽으로 넓은 운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경계면 쪽으로 자연석과 예쁜 돌 가지고 모양을 내셨는데 상당히 정취가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 땅콩 이렇게 말리시고 계시는 것도 보이고요. 화분들도 보이고 하는데 조경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잘 꾸미신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장독대를 두고 장독들이 이게 탁 있는데 이 모습마저도 하나의 조경인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는 야외 수도가 있는데 야외 수도가 굉장히 커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커야지만 쓰기가 편리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지는 자연석 석축으로 지대를 높여서 평탄한 지형에 잘 만드셨고요. 주택에서 텃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자연석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자연적이고 예쁜 모양이고요. 폭이 넓다 보니까 내려가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니까 텃밭이 굉장히 예뻐요. 올망졸망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굉장히 귀엽게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고 계세요. 지금 작물들도 보면 구획에 따라서 종류별로 다 심어 놓으셨는데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정겹습니다. 내 가족 먹을 수 있는 양을 충분히 수확하실 수가 있고요. 오랜 기간 잘 가꿔서 그런지 토질이 굉장히 비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외부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주택의 모양이 심플한 것 같지만 한쪽에 높이를 달리해서 지붕에 입체감을 주었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 편하게 징크 지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플렉스로 깨끗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주택 소형 주택이지만 외부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옆면에서부터 전면부가 전체가 다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안방보다 더 큰 것 같고요. 이 넓은 공간을 다 쓸 수 있는 게 철골 구조물에다가 지붕을 다 씌워놨어요. 이거는 주택의 옆면, 전면 전체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지만 전혀 좁은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요. 외부 싱크대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리신 것 같습니다. 가장 끝쪽에 와보니까 야, 이 작은 창고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옆쪽에 컨테이너 창고까지 넓은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 부족함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창고가 두 개가 있지? 라고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는 외부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외부 활동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샤워하고 들어가시면 실내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옆쪽에 있는 창고를 보니까 여기도 깔끔해요.
남자분들 좋아하는 나만의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워낙 깨끗한 상태다 보니까 방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끝쪽 문을 열어보니까 드디어 창고를 만났어요.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이 공간도 역시 넉넉하기 때문에 선반장 이용해서 많은 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데크가 쭉 이어져 있어요. 주택의 전면부 뿐만이 아니라 옆쪽까지 모든 공간을 다 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간마저도 위쪽에 지붕을 다 만들어놨어요. 비나 눈 걱정 없이 아주 편리합니다. 입구 쪽을 보니까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 공간 아기자기하지만 이렇게 벽 선반 이용해서 수납 공간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에 보시면 여기까지 지붕이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포치 공간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관문 열면 안쪽 전실은 소형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안쪽 벽면 꽉 채워서 신발장 설치해놨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삼면동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인데요. 야, 이 공간이 밖에서 봤던 천정이 높은 그 공간인 것 같아요. 층고가 높아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위쪽에 픽스창을 통해서 채광을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니까 야, 기가 막힌 전망이 보였던 그쪽으로 바로 와이드 창을 내셨어요. 이 창을 통해서 이 편안한 산세 그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한켠으로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있어요. 주말에 손주분들 오시면 여기를 딱 개방해서 아이들 편하게 쉬라고 침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거실의 반대편으로는 우리 주택의 키친룸이에요. 키친룸 공간과 다이닝룸 공간이 같은 데 있고요. 한쪽 벽면 거의 채워서 싱크대를 상하부장 다 설치를 했어요.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가장 안쪽으로는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합니다. 가장 끝쪽에도 연동도어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이 안쪽에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입니다. 작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보이는데요. 이 작은 공간까지도 정말 공간 활용을 잘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반장 이용해서 물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키친룸 옆쪽에 있는 통로 공간을 통해서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가시면 아늑한 방이 나오는데요. 내부 크기는 소형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양쪽으로 양창을 내놨기 때문에 환기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산세가 좋은 쪽으로 창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아늑하면서도 시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메인 침실 바로 앞쪽에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야, 안에 타일 딱 보니까 주인분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유리 칸막이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독립된 샤워부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815제곱미터 246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단층주택의 일반 목구조고요. 내부 면적이 80.07제곱미터 24평입니다. 내부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요. 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 사용 승인되었고요. 동쪽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홍천 읍내에서 제일 가까운 해발 350m의 공기 좋은 마을이고요. 외지인들이 대부분이어서 텃세 없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홍천 IC, 홍천 읍내에서도 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 이내 거리에 연봉리 마트, 홍천 읍내, 학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활 역시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택이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요. 주변 경관 자체가 예술입니다. 특히나 더 좋은 건 시내가, 읍내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택 내부와 외부를 다 둘러보니까요, 정말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올망졸망하면서도 예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러스틱한 라이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올망졸망한 우리 주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